안녕하세요. 허인의 프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페이드 샷을 치는지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라이스 홀이라든지 도그렉 홀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홀에서는 페이드 샷을 치거든요. 오른손 그립을 평상시에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오른손 그립만 가지고 왼쪽으로 좀 덮어주면 자연적으로 페이드 샷이 나오고요. 반대로 드로우 샷을 치어야 된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잡으면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로프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로프트를 많이 높은 걸 쓰시는 분들은 공위치를 가운데 두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로프트를 많이 서 있는 걸 치신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공이 뜨지 않기 때문에 공을 띄우기 위해서 공을 왼쪽에 놓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놓으면 띄우기가 어렵고 그런 거 아니면 공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킹을 최대한 안 하면 임팩트나 방향성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거리가 안 나겠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리를 보완을 하고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코킹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치고 나서의 동작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미 볼을 치고 나서 떠나간 다음에 모션을 바꾼다고 해서 공이 나갔던 공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바로 와야지만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삐뚤어 들어오면 당연히 치고 나서 삐뚤어 되겠죠. 치고 나서보다는 치기 전에를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